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 우리가 보는 하이어라키 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하이어라키 창을 이렇게 보기 이쁘고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해주는 에셋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에셋을 추가해 주세요. 유니티로 돌아와서 패키지 매니저에서 방금 추가한 에셋을 선택해 줍니다. 검색창에 HIE라고 적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설치하게 되면 MStudio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클릭한 다음 바로 아래 폴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컬러 팔레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 주면 자신이 정하고 싶은 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키 이름과 글자 색, 배경색, 글자 위치, 폰트 스타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정을 넣으시려면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하신 다음 하이어라키 창에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설정했던 부분이 적용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처음 하이어라키 창에 문자를 입력해도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 실행을 한번 해주셨다 꺼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작업량이 많아져서 하이어라키 창이 복잡하게 되어졌을 때 정리를 못하신 분이라면 이 에셋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